내 이름은 남동일 반경이죠. 진짜 반경이죠. 아리가 그 할로윈 하드 나왔었죠. 아니 그 그 소개되는지 다 알죠? 뭔 소리예요 갑자기? 그 시진이가 이번도 좋아. 아, 알지. 다 알겠지만 내가 또 일하잖아. 모를 수 있지. 시진이가 이런 것도 좋아지가 아니라 시진이가 이런 것도 좋아지로 해야 돼, 알겠지? 좋아지. 좋아지. 왜요? 왜요? 잘못 가르쳐서 잘 설명. 원래 시진이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시진이가 이런 것도 좋아지. 드림의 첫 편을. 시작했는데요. 드림은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BGM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BGM 지성이 틀어주세요. 이 곡이 내가 진짜 평소에 많이 듣는 곡이에요. 많이. 진짜. 오케이, 렛츠 길. 기대된다. 기대된다. 뭐야. 오, 뭔가 목소리 약간. 시작은 좋아합니다. 2016년. 안녕하세요. 3월 6일 제가 SM 들어왔습니다. 응답하러 찍고 있는 거. 이거 약간 그 지성이 취향. 아니 처음 들어봐. 여기 써야 돼. 아예 그럼 디어드림 틀자. 디어드림. 아 좋아 좋아. 아 누구야? 디어드림 디어드림 디어드림. 뭐야? 디어드림 디어드림 디어드림. 작게 틀어줘. 작게 틀어줘. 통편. 여러분 보셨어요 방금 독수리 타법. 이렇게 작게 틀어. 오케이. 여기 오케이 바로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 사실 저희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전에 이제 아직 누가 누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 한 명씩에 대한 TMI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있지? 네 듣고 있지. 뭐했어? 우리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렇죠. 아 철학을 그냥 있으면은 한 개만 뽑으면 돼. 네,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맞아. 아 보면 안 돼요. 와 이거 누가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못 써? 그럼 지성인데? 근데 이거 지성이 글자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철러는 연습생 때부터 계속 똑같은 모자를 쓰고 다녔도. 뭐야? 재민이 다녔도라고 했잖아. 다녔도. 다녔도. 1년 만에 함정이죠? 누구까지 말해야 돼? 1차에서 애교가 보여줬어. 다녔다잖아. 이건 누가 봐도 해찬이잖아. 뭐 연기예요? 형 연기 많이 야 내가 해라. 진짜 맞출게. 형 오케이. 이 글씨는 이 글씨는 진짜 100% 재민이다. 뭐야? 말해 뭐야? 없어. 이게 뭐냐? 철러는 연습생 때부터 계속 똑같은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랬어나? 근데 뭔지 알죠 다들? 다들 뭔지 알죠? 카모 모자 돼 있잖아. 이거 고릴라 다. 언제 썼어? 언제도 썼을 걸? 근데 그게 연습생 때부터. 아니 그거 연습생 때부터 아니야. 데뷔 이후야. 그거 데뷔 이후였어. 쿤이형 선물 준 그 항상 내가 공항 갈 때마다 그 모자 쓰잖아. 그래서 팬들이 이거 언제 바꿔? 그래서 항상 그랬는데 쿤이형 주는 거라서 맨날. 근데 진짜 오래되긴 했어. 아 진짜 오래됐지. 좋아 나 그런 거 나도 부러거든. 마크형 신발. 마크형 신발 진짜 계속 신어. 마크형은 사이즈가 안 변하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재민이가 생일날 똑같은 걸로 사줬어. 똑같은 신발인데 약간 좀 다른 걸로 사줬어. 내가 내 이름을 밟을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 그 깔창한 내가 커스텀 해가지고 밑에 마크라고 다 적어놨거든. 매일 나를 밟고 있어. 제가 할까요? 그래 이제 어필사. 가장 예쁘게 접혀있는 거. 와 이거 100% 제노야. 이거 절대 아니야. 제노야 이거. 이거 난데? 이건 이렇게 잘 적었다. 이거 나야. 이거 딱 봐도 내가 하는 거야. 오 마이 갓. 해찬이가 안무 연습할 때 안무가 바뀐 부분에서 틀리면 스시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틀려서 모두가 안무 중간에 웃음이 터졌다. 잠깐만. 그냥 제노지. 이건 나야. 제노야 제노. 이 글씨가 너라고? 그냥 제노야. 제노야. 이거 아니야. 야 우리 지금 마피아 아니야. 그냥 본인만 얘기해. 자 밤이 왔습니다. 자. 저희가 1,2,3 안무를 배울 때였어요. 근데 이게 해찬이가 이 부분 틀리면 쓰시 하면서 자기가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해찬이 항상 그렇잖아. 결국 안 샀어. 오늘 밤 사주기로 했어요. 언제나 사기로 했어요. 맞아요. 다 기억할게요.
이건 그냥 이거 아니야. 지성이다. 야 이거 너 이거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했지. 아 그니까. 맞아. 철로야. 뭐라 뭐라. 일단 읽어봐. 지성이가 마크한테 축구 게임을 졌어. 아 어, 말도 안 돼. 심각. 야 졌어? 잠깐만. 그냥 너도 접어. 말이 그래. 야, 잠깐만. 막 그냥 진짜 잘해줬어. 뭐, 일단 형보다 훨씬 잘해 지금. 야, 나도 이따 공개할게. 뭐야? 뭐야? 그게 막 게 아니야. 아니 저보다 잘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못했어요 그때. 왜냐 그게 약간 새로 나온 그 버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약간 그래. 안 멋있어. 크레스터 이 사실 정말 이게 접어? 이제 심각하게 지성이가 이게 뭐 본인 좌절을 하는 거예요. 맞아 옆에서 막. 와 나 내가 막.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막 형한테 게임 지는 게 약간 좀 심각하긴 해. 근데 너는 맞잖아. 나는 안 졌어. 야 나 그때 한번 그 봤었잖아. 2대2 하고. 아 2대2로 비겼어? 너 접으라 그냥. 내가 이겼는데도 그닥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마크 형한테 지면 접어야 된다는 기준. 에이야 도망치기님이 늦었어. 빠빠빠빠빠. 뭐야 이거 진짜 뒤에, 글씨가 뒤에. 이 약간 지성이지 그러면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은 지성이를 엄청 좋아해요 크크크크크. 아 뭐야 혜찬이네. 아 제노네 자기 났었어 런진아.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야. 이렇게 쓰지 이게 크크크를. 난 지성이 런진이다 런진이. 맞아요 저예요. 그 주인공은 누군가요? 저 주인공은 바로 제노입니다. 아, 이건 근데 알고 다 알죠. 아, 이건 진짜 너무 평소에 제노. 막 싫어하다가 게임 할 때 되면 지성아 같이 하자. 지성이가 거절하면 왜 거절해? 뭔지 왜 거절해? 막 상처받고 막. 아, 야 거절을 왜? 거절을 왜? 얘가 나쁜 거지. 저 나빴네. 얘 상처받아. 너 제노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가끔 게임 하자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제노 엄청 좋아해 막.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막.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더 댄서 하기 전에 제노가 너는 가만히만 있어도 귀여워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했어. 아 그러네. 애증관계 애증관계. 제노 부끄러워하잖아. 야 가면 아 참나. 거기 그냥 바로 할게요. 제노 야 편지를 썼어? 와 대박. 왜 이렇게 길어? 그래. 와 이만큼 형 진짜 대단하네. 와 이만큼 대단한데? 아 잠깐만 와 이걸 근데 내가 골랐어. 봐 이거 아이디부터 제대로 아이디는 I'm gonna make you right 런런런쥔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며칠 전에 런쥔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통화로 인사드렸다 흐흐 유토피아 책을 읽더라 런쥔이가 해바라기는 다음날에 해가 뜨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지 궁금했 저번에 연습실에서 런쥔이가 보란 뭐야 노란, 이거 노란 노란 헤디 후드티, 노란 후디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정말 나 후디에 책가방을 메고 지나가던 모습이 귀여웠다. 나쁘지 않았다. 히히 인정해줄게. 이건 그냥 일기를 썼는데 막 이건 진짜 TMI다. 아 여기 너무 많아. 아 TMI.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엄마가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 통화가 있었는데 마크형이 뒤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 저 뒤에 누구야? 기타를 잘 치네 했는데 내가 아 마크형이 또 뒤에서 기타 뽐냈거든. 아 귀여워. 아 사실 뽐낸 건 아니고 런진이가 막 저번에 갑자기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 해를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가 지면 해가 지는 쪽을 보잖아요. 그럼 다시 해가 뜨면 확 이렇게 보나? 솔직히 이거 1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해바라기가 햇빛 내가 한번 찾아보고 있을게. 그럼 내년에 나올걸? 해찬이 보봐요. 저기 너무 많아. 안 펴져. 이거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어떡해. 이 형이 게임을 많이 하더니 이젠 나보다 잘한다. 축구 게임. 유유 내 자존심. 막 아, 이때 사실 거의 뭐 상처 많이 받았구나. 아, 근데 진짜 강철이 지르고 내가 그 지는 나 안 졌어 나. 이대로 내 지고 있었잖아. 아 졸려 지고 있게요. 아니 핑계 아니야. 진짜 핑계를 대고 있어. 집에서 게임만 해요. 프로 게이머 해도 되겠어요. 이거 딱 봐도 제노 형인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런쥔이야. 쓰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거 그
내용의 그 뜻은 중고. 전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그렇게 게임 많이 안 해. 야, 이거 한국인이면 좀 심각한 거야. 왜? 지성이 프로 게이머라고 했어. 야, 게임. 지성아. 너 진짜. 런쥔. 런쥔 형이다. 아, 런쥔아. 아이야, 아이. 아, 런쥔이 형. 새로 나온다. 주거의 성 바로 이해. 재능이 진짜 그렇네. 얘가 심각하게 게임을 하거든요, 숙소에서. 각진. 들어가자마자 그냥 뭔가를 금보듯이 핸드폰을 가지면서 핸드폰 새벽 4시까지 하다 자고 내일 다시 일어서 또 아니야, 하고. 뭔 소리야. 약간, 얘들아, 우리 엄마가 볼 수도 있어. 안 돼. 아, 너 게임 안 하고 싶어. 게임 안 하고 형 게임 안 해요? 재노는 숙소에서 책만 봐요. 아, 재민이가 해보자, 재민이. 얘건 아무것도 없어. 자, TMI 종의 ASMR. 아우, 깽거리 이제 아프실 것 같아. 내 얘긴데? 재민이가 커피를 좋아한다. 재민이가. 물론 나도 좋아한다. 그래서 재민이가 커피 타러 갈 때 자주 야 이게 괜찮이다. 차 커피 타러 갈 때 자주 부탁한다. 앞으로도 잘 그냥 계속 나를 그 커피 심부름 심부름이라니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 그냥 재민이가 타러 가는 김에 한 잔 더 갖고 온다 이런 느낌. 좋아. 손가락 움직이? 응, 그렇지. 좋아진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응, 부탁해. 나 이렇게 아니, 졸라가 계속 쓰고 있어. 아직도 쓰고 있어. 아직도 생각 중. 제노 형, 지금 마크 형 버리고 유잼되고 있어요. 아직도 재미없긴 하지만 재밌어졌어요. 누구? 이건 누가? 나? 졸라잖아. 나 재밌어졌다고? 잠깐만. 일단 누가 썼어? 졸라. 누구 샀어? 우리는 노잼 그룹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신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뭐지? 뭐 하기로 했었네? 아니요, 그런 거 없었는데요? And next! 이것도 잘 노네. 아, 왜 이렇게 계속 생겨? 아, 그만해 진짜. 자, 볼펜 압수! 혜찬이 형, 마이 생일 마지막 11시 59분 플러. 때 진짜 긴 생일 축하해줬어. 졸라다. 졸라야. 언제 나오나 했어 형이. 더 빨리 나왔어야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혜찬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지. 정말 생일날 내가 문자 철라야 생일 축하해 형이 안아줄 알았지. 네 메시지 네가 이거. 철라야 생일 축하해 형이 안할 줄 알았지. 아마도 생일날 마지막 축하가 날 것 같은데 항상 못난 형 잘 챙겨주고 받아줘서 고마워. 밝게 웃으면서 잘 지내주고 너의 긍정에 주위를 비춰줘서 더 재밌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프지 말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세상을 비추는 자 런쥔. 형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와주려고 노력할게. 우리 행복 아기 즐겁게 앞으로도 활동하자. 그리고 펄프 울지마. 아, 내가 철라한테 뭔가 스페셜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좀 꺼줄래요? 왜냐면 철러는 갖고 싶은 건 다 가지니까 내가 철러에게 뭘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12시 딱 치자마자 받는 생일 축하는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끝날 때 하루 끝날 때 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정확히 11시 57분에 알람을 맞춰놨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 문자를 쓰면은 딱 59분에 보낼 수 있어요. 오. 생일 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뭐야? 잘 얘기해. 한우. 아 사줬어? 한우면 인정.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그냥 너 주소 뭐냐? 어 왜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그 날에 부었어? 먹었어. 잘했어 애기야. 나 5개, 6개 주고 썼어. 아니야 읽어줄게. 아니 이게 진짜 몰랐어. 아 네 저 먼 곳 철러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딱 5글자인데 재민이 형 탔어. 아. 아나! 아, 철아! 제가 우리 팀에서 제일 그래도 좀. 제가 저희 팀에서 제일 좀 까만 편인데, 재민이가 더 까만 것 같아요, 지금. 아니야. 그래도 첫날보다 나. No. 그래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 여러분들, 제가. 아, 웃겨. 어디서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딜 갔다 왔나, 내가?
아니 이제 연습실에서 아 내 생각에 형광등에 탄 거 아니 너 해찬이 이해하고 같이 형광 아 해찬이 형광등에 탄다 예 풀선이잖아 그래서 너 탄 거야 오늘 처음 NCT DREAM과 첫 시즌이가 이런 것도 좋아 Z 1편을 했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은 NCT DREAM의 TMI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한 드림쇼 스포 좀 할게요 이번 드림쇼 7명이서 한대요 우와 오 이거 지금 오바야 시작 아 지금 오바였나 아 이거 얘기해도 돼 아 벌써 또 하지 마 시동 걸지 마 또 시작이야 시동 걸지 마 시동 걸지 마 진짜 아 그 진짜 얘기해 너가 주저 좀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나 이거 하고 나 저번에... 쫓겨날 수도 있어 저희 그 일곱 명이 드림쇼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야 하고. 이거는 야 솔직히 양심 없었다 이거 나보다 와, 나보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보다 아, 바로 스킨 저는 스포를 12월 6일 날 하겠습니다 아우 재미없어 아우 이번 드림쇼는 지구에서 한대요 와 이거는 거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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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있었어 의리 있었어 드림쇼 때 우리가 신발 신고 한대요. 이거 좀 재밌었어. 아, 저 약간 재밌었어. 그래도 예상 바뀌었어.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진짜 심각한 건데. 아, 얘기하면 돼요? 아, 잘 모르겠는데. 아, 나 진짜 나 약간 뭐냐면 내가 그때 되면 내가 내 얼굴이 좀 하얘져. 어쩌스까? 그럼 시즈니가 와. 안녕. 안녕. 아니 아직 안 했어. 안녕. 아 안 했어. 안녕. 오케이.